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주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마지막 명령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언제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입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첫 만남, 마태복음 4장과 마지막 대화, 요한복음 21장에서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 곧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따르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요?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데테스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란 말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죠. 실제로 예수님 열두 제자는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교육과 달리 단순한 지식 전수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요, 또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고요, 그들이 직접 말씀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관련해서 제자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성경은 보여주는데 그것은 제자란 무리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무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리가 제자와 구별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인 남자만 5천명이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 모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풍족히 먹었습니다. 심지어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담길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대단히 여겼겠고 얼마나 예수님을 우러러보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무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사람이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더 이상 기적의 마음을 두지 말고 기적을 행한 나, 곧 예수를 주목하라. 왜 그렇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떡과
물고기는 잠시의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에 영원한 구원과 기쁨을 주시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수근거립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의 출생을 다 아는데, 그 아버지 요셉을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나눠줘서 우리로 먹게 하느냐? 이들은 오직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질문하시죠. 요한복음 6장 67절 하반부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처럼 제자와 무리는 구별됩니다. 제자가 무리가 아님을 삶으로 입증한 20세기 신학자가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포입니다. 이 보네포는 히틀러의 나치즘에 항거하다가 1945년에 순교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저서 중에 나를 따르라, 나폴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은 제자를 개체, the individual로 만든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는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개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부름을 받은 자를 개체로 만드신다. 모든 사람은 홀로 부름을 받는다. 그는 홀로 따라가야 한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기를 바라신다. 인간은 자신을 부르신 분 밖에는 아무것도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가요? 무리인가요? 나는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친히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험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무리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예수를 따르는 삶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물은 무엇일까요? 그물은 그의 전부가 아닙니까? 그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고, 더욱이 그 당시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지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보통 귀한 순종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제자 베드로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베드로의 삶에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자아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그물을 버렸지만 여전히 그의 안에는 그의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베드로의 자아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질투에 쉽게 노출되었고, 어느 날은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자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대제사장의 공의 앞에서 신문 받으시던 그 밤에 닭이 울기 전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제목이 종려 월요일이에요. 종려 월요일.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갔던 나귀 기억하시죠? 그 나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당나귀가 얼굴에 웃음을 띤 채 깨어났다. 그는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었다. 당나귀는 기지개를 켜면서 행복하게 거리로 걸어나갔다. 그러나 많은 행인들은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갔다. 그리고는 자부심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는 시장거리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내가 여기 있어, 사람들아, 그는 속으로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황한 눈빛으로 당나귀를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서 그를 때리면서 말했다. 이런 복잡한 시장에 들어오다니 멍청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야? 당나귀는 속으로 말했다. 겉옷을 던지란 말이야. 내가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야.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나귀는 상처를 받고 당황하여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말했다. 이해가 안 돼요. 어제는 사람들이 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호산나, 그리고 할렐루야라고요. 오늘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내요. 바보 같으니,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없이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겠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 self-denial, 자기 부인의 훈련을 받지 않았나요?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들었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소유로 인해서 조카 롯과 본의 아니게 갈등 상황을 맞게 되죠. 그 가운데 그는 양보의 선택을 하는 결단에 있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랑하는 독자 백세에 얻은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특히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내면은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런데 그날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바친 것은 이삭뿐이었을까요? 그의 자아도 이삭과 함께 드려진 것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아는 누구보다 모질고 강하고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아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아의 깨짐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두 번 목격했지만 상심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동료들과 함께 디베리아옷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거기에 계셨고 숯불을 피고 베드로를 영접해 주십니다. 따뜻하게 구운 떡과 물고기로 시장한 베드로를 먹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위임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요, 자아가 깨진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고 그의 사랑과 믿음을 다시 일으키신 후에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이 점에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 말씀,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은 베드로의 연약을 아시는 분입니다. 버리지 못한 자아, 죽지 못한 자아로 인해서 실패와 낙심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아가 깨졌을 때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존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요, 베드로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을 몸소 앞서 걸으신 분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심으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심으로 마침내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한편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두 가지 지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까지는요,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비록 주님과 동행했지만 그의 삶은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이 주관했어요. 베드로 인생의 주인은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실제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주님 말씀처럼 완전히 달라지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을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그는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보는데요. 유대인으로서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이방인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그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길 때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으로 변화가 되고 마침내는 그 자신이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따라야 할 지침은 무엇인가요? 나의 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나의 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19절에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 지금 방금 전에 주님께 들었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그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 사람은 요한을 가리키죠. 주님이 조금 전에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방금 돌아서 말합니다. 주님, 그런데 여기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 한 분인 존 파이퍼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분이 휘튼대학교 4학년 때 기숙사 사감이 벽에 게시한 작은 경구를 보게 되었는데 그 경구가 평생 파이퍼 목사님의 가슴을 지배했어요. 경구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목사님은 이후에 평생토록 이 경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파이퍼,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목사님의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저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이것들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다른 누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 주님이 나를 향해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많은 자유가 오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이 두 가지 지침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들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1장 다음에 나오는 책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오죠?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침은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준비가 다 갖추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 예수를 따른 우리의 삶은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이 약속하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아시기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며 성령을 사모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의 주님의 마지막 말씀, 곧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것, 나의 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섬기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님을 따라 충성되이 섬기심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되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간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간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온 땅 높이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길에서 나는 주님을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영광의 내 주님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연약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합니다. 제 삶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찾기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이 아니오면 나를 감당할 수 없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나를 감당할 수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의 삶의 성령의 성령 하나님 제가 여전히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게 주님을 따르게 주님을 따르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KCPC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살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소서. 특별히 순장님들, 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스펠 프로젝트와 영어 예배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KCPC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을 축복하시오. 하나님이여, 지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축복하시오.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오.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직장님들, 이사님들 축복해 주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마트 프로젝트와 성령 의미를 편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며 지역사회 전파되며 주의 사랑에 전파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성경 축복하며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서에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회복과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